try not to think about that, but you live in my thoughts. I just want to forget you, but I'm not capable.안녕하세요. 먹방 꿈여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산촌생활, 고추장 수제비와 배추전 프리미엄 밀키트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에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고추장 수제비와 배추전. 양은 3인분 정도 되고요. 조리 시간은 약 35분. 난이도는 상. 냅기 단계는 2단계라고 해요. 오,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짠! 혼합 채소, 고추장 수제비에 들어갈 건데, 안에 보시면 양파, 애호박, 대파, 느타리 버섯, 청양고추까지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배추전에 쓰일 배추. 수제비에 쓰일 감자, 그리고 다진 마늘, 오호. 소스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레몬 간장 소스고요. 두 개는 고추장찌개 양념이에요. 그리고 오호, 뭐야 이거. 파기름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고요. 감자 수제비 반죽도 통째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고추장 수제비와 배추전. 안에 보면은 조리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서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요리 전에 일단 수제비 반죽이랑 배추전 반죽물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300g, 300g에다가 물 170, 이렇게 반죽 준비 완료. 이제 냉장고에다가 20분 정도 숙성시켜 줄게요. 200ml 넣고 반죽을 만들어 줄게요. 됐다. 배추, 파기름.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던 고추장 수제비와 배추전. 고추장 수제비는 진하고 얼큰한 맛이 일품이었고, 배추전은 처음 맛보는데 달달하면서도 고소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쿠키 밀키트 자주 이용할 듯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